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프리버드 투데이스 기업입니다. 오늘 투데이스 기업에서 다뤄볼 제품은요, GTX가 제작된 멀티팩터죠. RP50이라는 모델입니다. 네. 시장의 설명 좀, 예. 예. 쌈박하게 해주십시오. 예, 뭐, RP50, 김 선생님이 없으니까. 예, RP50 제품은요, 예. 뭐, 되게 예전부터 나왔던 제품입니다. 네. 제일 컴팩트하고, 요게 또, 알미늄 같이 보이지만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 네. 네. 근데 작지만 소리는 작진 않아요. 소리가 되게 괜찮고요. 기타 처음에 입문하실 때 이펙터 많이 하시면 부담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제품 이용하시는데 좋은 선택 중에 네. 하나예요. 뭐 사실 안 되는 거 없어요. 네. 이거 가지고. 옆에 이제 페달이 하나 달린 제품이 있죠. 예. 그게 RP80이라는 예. 제품인데 요거랑 똑같고요. 페달이 하나 더 달려 있어서 볼륨과 와우나 뭐 예. 와미 그런 것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뭐 요거 같은 경우는 사용하기도 굉장히 쉬워서 예. 뭐 제가 뭐 사용 방법을 말씀 안 드려도 사실 조금만 만지작거리면 네. 할 수 있는데요. 뭐 가장 기본적인 사용법은 일반 멀티랑 똑같습니다. 아답터 들어가서 인풋 아웃풋 들어가면 되고요. 예. 뭐 요즘에 나오는 것처럼 뭐 미디 지원이나 뭐 예. 그런 거는 안 돼요. 안 되는구나. 예. 예. 아 미디 지원이 아니고 USB나 USB죠. 예 뭐 그런 건 안 되고요. 여기 보시면 뭐 컨트롤 인이라 그래서 이제 뭐 익스프레션 페달 끼시면 와우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걸로 해가지고 뭐 뱅크 업다운이나 뭐 컨트롤로 해가지고 뭐 다른 거를 이렇게 컨트롤 하실 수 예. 있는데 거의 안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용법 잠깐 살펴보면요. 맨 처음에 키시면 이렇게 일자 나옵니다. 네. 뭐 아무것도 안 나오고 일자 나옵니다. 1번 뱅크에 있는 그런 소리가 나오고요. 예. 여기 보시면 요걸로 이렇게 뱅크 올리시는 거예요. 예. 자, 프리셋. 뭐, 예, 프리셋을 올려가지고 올리시는데, 뭐, 전에 뭐, 뭐죠? 줌 G2인가요? 그거랑 똑같은 예. 거로 뭐를 입력했는지는 외워야 돼요. 아, 숫자를 예, 외워야 뭐, 왜냐면 이름이 안 나오니까 예, 그렇죠. 외워야 됩니다. 예. 내가 1번 방에 뭐를 했고 2번 예. 방에 뭐를 했는지 외워야 되고요. 뒤로 가보면은 이렇게 80개까지 돼 있는데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40개예요. 아, 유저가 그러니까. 프리셋, 유저가 저장할 수 있는 게 40개. 그 다음에 이제 저장하지 못하고 롬처럼 예. 그냥 이렇게 읽을 수만 있는 게 40개. 40개. 똑같은 아. 게. 그래서 40개 있고요. 예. 자, 그래서 요거는 오로지 그냥 1번부터 40번까지 예. 다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뭐 라이브 시에 1번에서 3번으로 가려면 예. 2번 밟아주셔야 돼요. 예. 예. 그래서 뭐 2번 누르면 또 요런. 3번 누르면 네. 이런 소리 나오고요. 야 이런 소리 나온다는 자체가 네. 이게 가격이 되게 저렴한 10만원이 안 되잖아요. 이번에 저희 프리버드에서 특별 이벤트를 해가지고 꾸꾸이 가격 69,000원에 저희가 할인 판매를 네, 진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어를 또 워낙 유명한 모델이지만 소개를 시켜드리는 건데 뭐 이거 하나 찍으면 하나 주나? 글쎄요. 거의 그냥 컴팩트 페달 저렴한 컴팩트 예, 페달 하나에 진짜 막말로 네. 비 형님사의 예. 형님사의 그 디스토션, 가장 기본적인 예. 그거 가격이네요. 예, 그렇죠. 야 여기에 그것도 들었는데. 네, 그죠. 형님사 그것도 예. 들어 있고 뭐 제가 여기 있는 거 잠깐 살펴보면요. 이제 프리셋 레벨 해가지고 레벨 조절하실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픽업하고 와우라는 게 있는데 예. 와우는 여기서 못 쓰고 픽업은 예. 픽업 그러니까 저기 시뮬레이션 예. 싱글을 험버커처럼 험버커로, 험버커를 싱글처럼 바꿔주는 거고. 컴프레서 당연히 있고요. 앰프 모델. 오히려. 요게 바로 이제 드라이브예요. 예. 뭐 앰프로 할 것이냐 드라이브 할 것이냐. 그다음에 노이즈 게이트 있고요. EQ. EQ는 보시면 알겠지만 나중에 써 보시면 알겠지만 3밴드입니다. 예. 그냥 하이로우. 그냥 저음 중음 고음 예. 그렇게 있고 코러스와 모듈레이션 예. 다 있죠. 뭐 여기에 피치 시프터 있고요. 그다음에 뭐 플랜저, 플랜저 예. 뭐 그런 거 다 있습니다. 없는 거 빼고 다 있고. 예. 그다음에 딜레이 당연히 있고 예. 그다음에 리버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는 패턴 템포 레벨은 뭐냐면요. 네. 이게 왜 안 나와? 아 죄송합니다. 네. 드럼 드럼 머신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패턴. 네. 패턴을 이렇게 바꾸는 거고요. 네. 템포. 나 빨리 갈래. 오. 야 연습해 이거에 맞춰서. 네. 아 그런다 연습하고 레벨 이제 믹스 되는 거죠. 네. 더 크게. 예. 그리고 다시 한번 누르면 없어집니다. 없어지고요.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요 모든 거는 달랑 요기 있는 거. 예. 요길로, 걸로 되고요. 맨 나중에 스토어는 저장 버튼이에요. 예. 자, 그래서 뭐 요거 이렇게 원하시는 패치 결정하실 수 있고요. 예.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건 이제 톤 만드시는 걸 거 아니에요. 톤 만드시는 거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자, 요거 이렇게 요 카메라 요거 보이셔야 되는데요. 좀 당기셔서 보여야 되는데 지금 플레이로 돼 있잖아요. 예. 플레이로 돼 있으면 패치를 바꾸실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요 에디트 이펙터 이렇게 눌러 가지고 이걸 딱 하시면 프리셋 레벨로 가요. 레벨로 가요. 볼륨 아니야, 볼륨. 그다음에 한 번 더 누르시면 픽업 와우. 예. 지금 5% 돼 있죠? 뭐 이게 보니까 싱글을 험버커로 바꾸라는 것 같고 험버커를 싱글. 예. 뭐 크라이 베이비네요. 예. 예. 그렇죠. 이건 복스인 거 보니까 복스 와우. 87이나 예, 뭐 예,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안 쓸래요. 네. 컴프레서 오프 시키고요. 네. 앰프 모델인데요. 네. 자, 여기서 요 제품을 쓰면서 가장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은 멀티 이펙터는 항상 파라미터를 지정을 해 주죠. 네. 게인 앰프 딱 지정해 놓으면 게인 막 돌리고 그죠. 게인 돌리고 미들 돌리고 그러려면 네. 이거 노브가 많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됐냐면요. 만약에 똑같은 앰프 모델이 6, 7개씩 들어 있어요. 아... 그래서 미리미리 저장을 해 놓은 거예요. 예, 보면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그래서 마일드한 드라이브, 조금 센 드라이브, 디스토션, 더 센 거, 강한 거, 극강 그런 식으로 그래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자, 앞에 O자는 같은데 아, 뒤에 게 맞네요. 네, 바뀌죠. 그다음에 이건 C는 뭐 저도 뭔지 모르겠어요. 예, 예. 그 설명서에 C는 이게 뭐의 그 네, 그거 다 나올 거예요. 그렇군요. 예. 네, 그래 가지고 그거 보시고 이렇게 소리가 들어보면 되죠. 자. 이거랑요. 예. 눌러줘 보세요. 예. 2단계. 빨리 드라이브가 점점 더 네, 이렇게. 이게 뭐 원래 이제 드라이브 자체가 강하지 않은 예. 그런 강하죠. 예. 근데 이제 1단계로 가면은 약하죠. 그러니까 그거 골라서 그냥 쓰시면 돼요. 그리고 노이즈 게이트 이거 뭐 쓸 거냐 안 쓸 거냐. EQ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보시면은 베이스예요. 예. 베이스 1단계 예. 그다음에 이게 중간계 여기 있죠? 네. 8단 뭐 9단계 뭐 하고 그다음에 트래블. 예. 해가지고 가시면 한 번 더 누르면 이제 코러스로 넘어가요. 예. 코러스 뭐 온 하겠다. 코러스 1, 예. 코러스 2, 코러스 3 해가지고 9단계까지 있네요. 네. 이건 플랜저겠죠? 나 페이저 나올래나? 페이저. 트래블로 빠르기 지금. 스웰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있고요. 예. 그다음에 딜레이 예. 예, 오프 돼 있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타임. 예. 예. 그다음에 리버브 뭐 이렇게 예. 강약 조절하실 수 있는 거 그런 거. 요거 리버브는 종류는 없어요. 예. 그냥 우리 앰프의 리버브처럼 예. 1단계부터 거기까지 그냥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쓰시기 굉장히 쉬워요. 그러면 이렇게 예. 톤을 만들어서 이게 스톱 버튼. 예, 스톱 누르면 이제 어디 저장할 거냐고 깜빡깜빡 예, 예. 나오겠지. 그럼 거기서 이거 눌러가지고 아 몇 번 방에다 저장을 하겠다. 그겁니다. 굉장히 간편하네요. 예, 네. 그리고 자, 요거 두 개 같이 누르면 뭘 것 같아요? 튜너겠죠? 바이패스죠? 한번 살짝 누르면 바이패스예요. 예. 튜너 안 되고. 예. 튜너가 되려면요. 꾹 누르고 꾹 있어요. 밟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그럼 TU 예. 모드 해가지고 딱 나옵니다. 예. 아셨죠? 네. 예. 이거예요. 사용이 굉장히 간편합니다. 맞아. 지금까지 멀티를 접하다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어하시는 네, 경우가 많은데 이거 톤 전환 굉장히 빨라요. 이게 굉장히 들어있는 프리셋 사운드도 굉장히 괜찮기 때문에 그쵸. 아니 진짜 뭐 막말로 네. 뭐 막말로 시든 말든 6만원짜리가 이런 그쵸. 소리가 어디서 나오겠어요. 강한 디지텍이 좀 더 드라이브가 강하잖아요. 모듈레이션 들어간 거 같고. 그러니까 드라이브 같은 거 요런 드라이브 플래시 드라이브 같은 경우 예. 굉장히 많이 쓰세요. 공연 때 하이가 강조된 음들 많이 쓰시고 그래서 이런 어쿠스틱 톤도 앰프 모델 막 누르시다 보면요 AC 해가지고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어쿠스틱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거 6만원 지금 뭐 말씀을 하셨지만 예. 전에도 되게 와 가격 되게 그쵸. 싸고 집에서 연습하거나 뭐 그럴 때 최고인 것 같아요. 최고. 집에
그리고 이펙트... 손만 잘 만지시면 공연장에서도 충분히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뭐 네. 저보다 막말로 저도 뭐 15,756배 잘 치는 분들이 이런 거 갖고 공연하는 거 많이 봤어요. 예, 근데 예. 뭐 저는 뭐 이따만한 렉 갖고 있을 줄 알았더니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주인을 잘 만나야 돼요. 네, 그렇군요. 네. 근데 뭐, 사용법도 간단하고 컴팩트해가지고 이동성도 있고. 예. 네, 맞아요. 그리고 뭐 거의 그 어디죠? 일렉트로하우스에서 나오는 꾹꾹이 하나보다 작은 사이즈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정도면. 그렇죠. 그러니까 예. 가방에 하나 띵 넣어갖고 예, 다녀도 예, 되고. 예, 기타 가방에다. 예. 사실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 예, 예. 페달 많이 안 쓰시더라고요. 그죠. 예. 예, 예. 그래, 저는 괜찮습니다. 예, 어,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요번에 예. 또 가격도 이렇게 할인 판매하니까 예, 예. 예. 오, 되게 좋은 기회 같아요. 예. 이게 뭐 수험생활인 그런 건 아니죠? 수험생활인은 아니고요. 제 쪽에서. 누구에게나 다. 예, 그렇죠. 예. 근데 한정 수량이 있기 때문에 빨리 구입을 하시는 게. 그렇죠. 아까 보니까 한 박스 달랑 들어왔네. 예, 예, 그렇죠. 그거 예, 갖고 뭐 몇 명이나 사시겠다고. 예. 저희 쪽 사무실에서 노리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 예. 빨리 구입을 하시는 게. 매장에 제가 몇 개 꼬부쳐 놓을 테니까 예. 매장으로 오세요. 예, 사용법 오늘... 제가 또 오시면은 예. 뭐 지금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렸는데 예. 모르실 것 같으면 제가 좀 더 좀 더 가르쳐 드릴 수 있으니까요. 실장님께서 한 5분에서 10분만 가르쳐 주시면 제가 쓸. 네, 뭐 아니 근데 이건 저 그게 아니고 저도 뭐 와서 이렇게 몇 번 눌러보고 예. 그런 건데 다 아세요. 그리고 그 안에 매뉴얼이 예. 영문이지만. 진짜 아, 예, 예, 되게 예. 간단하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예. 잘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프리버드 투데이 쓰기에서는요, 디테일에서 제작된 멀티 팩터인 RP50 모델을 같이 보셨고요. 지금 저희 쪽에서 69,000원에 할인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서두르셔서 하나 구입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시간 끝나갑니다. 빨리 예. 선택해주세요. 띵동, 띵동. 저희는 또 다음번에 다른 기회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짜.